고민을 뻥 뚫어보는 시간, 종목상담 119.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뉴욕증시에서는 은행권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영향을 받아 오늘 국내 증시도 1% 내외의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크게 하락한 점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가장 중요한 이벤트, 5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희와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상담 119,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와 유튜브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햄버거나 또 커피 선물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생방송 채팅창으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역시 댓글로 궁금한 종목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끝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뜨면 그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전문가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는 순간포착 검색식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거나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포착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종목상담 119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안내해드렸고요.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만나러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후 5시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아무래도 경계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나란히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장은 뭐 어제 미장의 영향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 발표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FOMC 발표되면서 내일 시장이 또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네. 어제 하락세를 보였고 국내 증시도 오늘 2차 전지 섹터 흐름들이 급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들도 많은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FOMC가 새벽에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과연 미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여부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어제 미 증시가 빠졌던 부분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은 미국의 이제 이 부채 상한 이 부분들을 여야가 합의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이 불안감, 그리고 금융시장, 경제 시장에 대한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증시들이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금융주들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리스크들이 결국에는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으로 발발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으나 이번에 이제 5월에 이 베이비 스텝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스탠스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고용 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크게 썩 뭐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아니고 그리고 금리 동결을 좀 시사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이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언급을 좀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들을 이 나온다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증시 부분들이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런 우려가 사실은 기대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도 좀 낙폭을 장후반에는 낙폭을 좀 줄인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물가가 아직 뭐 2%나 3%대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물가가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 금리 인상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시장이 그래도 이제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FOMC 회의의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까지 제한적일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부분들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전에도 이제 오바마 정권 때도 이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거의 끝날 때까지 이제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부도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왔었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그런 사태까지 이제 막바지까지 협상이 진척이 될지 안 될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동성을 보일지 여기에 조금 귀추가 좀 이제 보인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일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협상을 회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 경우 이제 이 회동에 의해서 과연 어떤 모습들이 증시의 방향성을 그리고 변동성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회동에서 이제 특별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회동 내용 자체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 변동성도 있을 거라는 점 그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은 이제 내일 증시는 이제 새벽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봐야지만 내일도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린이날을 끼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들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증시의 부채 한도 이런 점들을 비롯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일단 내일 시작은 어느 정도 변동성은 예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FOMC 결과도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우리 시장이 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전에 매물이 좀 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내일 시장 대응 전략 또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각각의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댓글창에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문자 상담 채택되신 분들께만 햄버거나 커피 선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꼭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셔서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함께 받아가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는 순간포착 검색식 노란톡 들어오시면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QR코드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포착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이 순간포착 검색식 어떤 선물인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가 좀 좋지 않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뭐 페라이트 관련주라든지 엔터 관련 종목들은 급등이 좀 나오고 상한가도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발빠르게 선별을 하고 그리고 매매를 함으로써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색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검색 설정법과 그날그날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 과연 이제 2,500종목 중에서 그날그날 상승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픽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내야 할지 참 많은 어려움과 종목 선정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빠르게 시장 주도주를 포착을 함으로써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이제 오늘같이 증시가 좀 좋지 않을 때 단기적인 수익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중장기 홀딩 전략들을 좀 통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라고 조금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네. 종목 선정에 대한 이런 어려움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 내용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이제 고점에서 따라잡고 그리고 들고 있다가 또 손실로 이어진 이런 매매를 하시고 계시는 이제 분들이 좀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수월한 이런 매매 전략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설정법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을 통해서 매매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얼마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올해 경력이 좀 되셨어도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에 많이 익으면서 많이 보면서 그리고 정보들을 좀 습득을 하면서 내 걸로만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좀 좋지 않을 때는 짧게 수익률을 또 이제 가져가시면서 그리고 이제 뭐 올 하반기 같은 경우 반도체가 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또 연말까지 중장기 홀딩을 또 하면서 투트랙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꽤 한다고 하면 수익률이 또 발빠르게 계좌 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뭐 지수가 뭐 2600선, 뭐 2500선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 고점까지 갈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희망 잃지 마시고요. 네. 들어오셔서 내용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검색 설정하는 법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주도주를 파악해서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포착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에게만 햄버거나 커피 선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물 받고 싶으시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편하게 실시간 댓글창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한국내화이고요. 3,800원에 비중은 15%. 지금 수익 중인데요. 목표가를 얼마로 봐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내화 3,8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종가가 4,970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인 페라이트 관련주로 섞여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예,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의 히토류 대신 페라이트 사용할 수도 있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뭐 추세적으로 볼 때는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일 만약에 변동성이 보인다면 내일 뭐 일단 갭 상승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밀릴 수도 있고 꼬리를 조금 달게 되면 현금 아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뭐 계속 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눌렸었을 때 다시 재진입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에서 뭐 이지라든지 상신전자, 삼화전자 그리고 뭐 유니언 머터리얼드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 일봉 차트, 분봉 차트를 본다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실적까지 동반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꾸준하게 올라가서 상한가를 찍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화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내화물이라고 하면 이제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뭐 이런 자재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로 건설업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회사가 이제 후성그룹이면서 후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범현대가의 뭐 가족 일원이라고 좀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요 주주가 62%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통 물량들도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화물의 이제 주 재료는 세라믹입니다. 사실 이제 세라믹이 재료가 이 페라이트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라믹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 페라이트하고 연결이 좀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화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점인데 한국 내화가 이 과점에 이 독보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어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제품들을 오더를 내리는데 거기에 맞춤을 통해서 이제 내화물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과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화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런 이제 캐파라든지 공급처라든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제 새로운 신생 업체가 들어와서 시장을 파이를 뺏어먹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내와 추가적인 성장은 계속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볼게요. 이제 작년 실적도 이제 매출액이 3,500억, 전년 대비했었을 때도 큰 성장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기본적인 부분들도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건설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런 내화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실 내일
갭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지라든지 뭐 유니온 머터리얼스, 뭐 사마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먼저 상한가를 좀 가졌고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슈팅이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갭상승을 떠서 시작을 할 텐데 만약에 오늘 FOMC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 이제 밀린다라고 하면 윗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한 5,500원 선 이 정도 선에서는 현금화가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순환매차는 계속 좀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페라이트가 부각된 것도 테슬라 때문에 부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성이 지금은 이제 테마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업적으로 2차 전지 쪽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온 만큼 눌림목이 좀 나올 때 현금화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5,500원대에서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미글로벌 37,800원에 비중은 20%, 더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미글로벌 오늘 종가 39,65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시청자님께서도 살짝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테 관련주로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종목이죠. 올해 들어서는 좀 이렇게 쉬어가다가 4월부터 다시 한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미글로벌 지금 매도를 할지 더 보유를 할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먼저 다음 주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우디 장관이 다음 주 8일 날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이 끝난 이제 시간 외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신이라든지 히림이라든지 이런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가벼운 것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어찌됐든 한미글로벌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직은 부각이 조금 덜 됐지만 다음 주에 이제 방한한다는 내용들이 한번 좀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이제 정부에서도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뉴스화가 된다고 볼 때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우디에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정도 물론 뭐 내일밖에 거래일이 남지 않았고 다음 주 8일이 월요일부터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CM, PM 업체입니다. 건설 사업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25년 1차 완공, 30년까지 최고 완공이 목표인데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시차에 대해서 과연 시간에 맞게끔 딱딱 떨어질지는 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여튼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이제 한미 글로벌이 그만큼 이제 많은 공급을 하고 있다. 노동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이제 한미 글로벌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해서도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설 네옴시티 내 이제 근로자 숙소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사업으로 본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 그리고 이 문서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본 계약도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네옴시티에 대해서 수주권들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 글로벌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방안을 한 이후에 물론 뭐 내일도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장 끝난 다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적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꾸준히 성장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 사우디 장관이 방한하는 이런 타이밍을 봐가지고 미리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4만 5천 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보고요. 추가 상승 흐름 나오는지 여부 판단하면서 이제 매도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한미글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다른 이제 건설주에 비해서는 조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신이라든지 히림이라든지 더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제 다음 주에 사우디 장관의 방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4만 5천 원 제시해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 여부도 확인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당첨되신 두 분께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6번님께 햄버거 교환권, 4557번님께 커피 교환권, 저희가 이 쿠폰들 한 달 내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선물, 시장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는 순간포착 검색식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어떤 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검색 설정 방법 이외에도 그날 그날 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 장 초반에 이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나오다가 또 새롭게 페라이트 종목 중에서도 먼저 급등을 한 이후에 후속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미처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매창에서 9시부터 10시까지만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제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거래가 1시간 동안이 가장 활발한 그런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순환매 차원에서 그리고 종목 안에서도 개별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종목들을 남들보다 조금은 더 빨리 그리고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들을 그리고 어떤 업종들을 먼저 내가 이제 컨택을 해서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함께 내용을 숙지하는 정도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주식시장에 내가 이제 정보나 그리고 이런 이제 스터디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습득을 함으로써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빠졌지만 예를 들면 2차전지가 이렇게 죽을 애가 아닌데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오늘같이 빠진 장에 과감하게도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아까처럼 페라이트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더 갈까? 아니면 하락을 할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과감히 나는 매도를 치고 다른 업종으로 좀 저렴하게 그리고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던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들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매매 전략들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맞게끔 전략들을 펼칠 수 있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점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 하는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잡지 않고 미리 남들보다 조금이나마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제 시장 주도주에 대한 포착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얻어가신다고 하면 이제 계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순간포착 검색식 받아가실 수 있고요. 장중에 또 실시간 시황 분석들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또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포착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시 56분부터 채네리님께서 도화 인사해 주셨고요. 바세님, 꼼지님, 버드아이님 또 인사해 주셨고 푸딩천사님과 무지개사랑님 그리고 이 모리스님 많은 분들께서도 유튜브로도 실시간 댓글로 이렇게 상담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닉네임 모리스님께서 올려주신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남선 알미늄이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평단 3,500원에 비중 20%라는 댓글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2,505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하단이 좀 막혀 있는 느낌이고요. 3,50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하신 지 꽤 되신 것 같네요. 거의 1년 정도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남선 알미늄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3,500원 선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알미늄 관련주라고 하면 이 2차전지 섹터하고 엮여야지만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마 알미늄, 뭐 조일 알미늄, 뭐 대오 AI라든지 이런 다른 2차전지하고 연결된 이런 알미늄 관련주들은 시세가 굉장히 좀 잘 나왔죠. 물론 뭐 지금이야 좀 밀려서 매물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반해서 남산 알미늄은 박스권에서 뚫지를 못하고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돌파를 할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3,500원이 매수가이기 때문에 쉽사리 손절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시장에서 2차전지 섹터가 움직일 때 알미늄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남산 알루미늄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크게 연관이 없다고 봐도 좀 무방하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좀 매도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인 2,600원 라인들을 오늘 같은 경우도 2,550원, 2,600원 이 라인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돌파를 해서 3,000원까지는 좀 가줘야 3,500원 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다시 2차전지가 올라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올 때 그때는 현금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다른 종목, 예를 들면 뭐 조일 알미늄이 됐든 아니면 사마 알미늄이 됐든 다른 알미늄 관련 쪽으로 조금은 분산으로 좀 나눠서 보유를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남선 알미늄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해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감히 조금 이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실적도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역할이 같이 이제 엮여 있게 되면 뭐 사업 수주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 공시나 언론을 통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남선 알미늄은 그런 움직임이 딱히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3,000원 정도 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딱히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횡보를 하는 기간 동안 계속 좀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슈팅이 한번 좀 나와주길 기대를 해보고 그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는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남선 알미늄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밤 11시에는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 성명석 소장의 스탁 인조이가 방송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주식의 상식은 다 버려라. 투자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시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놓치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에게 햄버거나 커피 선물 함께 챙겨드리고 있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로도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문자와 유튜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코스모화학이고 매수가가 6만 400원에 비중은 10%. 매수가 아래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오늘 5%, 오늘 2차전 지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모화학도 5% 하락을 했고요. 58,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큰 손실은 아니시고 약손실 중이신데, 이제 2차전 지주 그리고 리튬주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가 4월달 들어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코스모화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먼저 코스모화학이 지금 6만 400원이면 네. 뭐 지난번에 매매를 하셨다가 매도하지 못하고 쭉 홀딩을 하셨거나 네. 아니면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저점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자라는 차원에서 뭐 둘 중에서 하나일 텐데, 뭐 자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 영향력 때문에 좀 밀리는 이런 부분들, 물론 뭐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 테슬라가 차량 가격들을 인하하면서 실적에 대한 아쉬움들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성장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시장에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양극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주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근데 이거를 크게 뭐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주식이든지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급등을 했었던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거치고 기간을 거치고 이러면서 안정화되고 그리고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직도 이제 2차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또 안 될 거예요. 아직 이제 내연기관 대비 아직 또 이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두 자릿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앞으로 적어도 25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사실 2차 전지가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단기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중장기적인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신 거라고 하면 아직도 그렇게 비싼 자리라고 생각은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GS그룹의 2차전지 소재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회사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에코캠, 그리고 코스모 촉매 이런 쪽으로 자회사들을 보유를 함으로써 2차전지 소재 쪽을 수직계열화 좀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에코프로 BM도 시설 투자를 작년보다 두 배 늘리겠다고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고, 2차전지 엊그저께 에코그룹들, 에코프로그룹들 실적 발표했을 때도 잘 나왔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는 이제 에코 관련주들이,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은 또 이제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코스모화학이 전년 대비했었을 때 50%가 넘는 이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폐사이클,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장도 지금 새롭게 이제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었을 때 추가적인 성장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점이 이제 94,000원인데 지금 50,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은 뭐 예를 들면 저라면 뭐 내려왔을 때 오히려 더 비중을 좀 늘려가는 이런 상황이
이런 매매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가격까지 좀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씩은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는 이런 부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여기서 급등이 나온다기보단 서서히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까지는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올 연말까지만 짧게 이제 연말까지만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지 그 여부 판단을 해보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에코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쯤주들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우리가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4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가온칩스이고요. 매수가가 35,500원에 비중은 35%.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대응 방법 알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가온칩스 오늘 26,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 반도체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이제 올해 초에 굉장히 또 많이 올랐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38,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역시 4월 달에는 조정을 받은 구간이고요.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을지 좀 하락이 멈출 수 있을지 이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가온칩스 비중도 좀 있으신데 다시 저렇게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먼저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지만 가능은 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시장이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ARM이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반등이 쭈루룩 상승이 꾸준히 나오다가 4월 되면서부터 하락세를 보여줬고 지금 뭐 한 달 가량 이제 꾸준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저점 부근에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비중은 좀 많아요. 더군다나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를 좀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홀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을 바라기보다 중장기적인 이런 관점으로 하반기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ARM이 어찌됐든 관련주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부각이 돼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흐름들이 재부각이 좀 돼야지만 꾸준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매수가까지는 저는 시간만 뭐 한 두 달 정도 혹은 뭐 세 달 왜냐면 이제 2분기 바닥 찍고 나서 3분기부터 조금씩 올라온다고 볼 때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다질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5,000원 정도 좀 되면은 이제 35%니까요. 10%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본전에서 현금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10%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오는지 여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변경하는 쪽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취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축소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문자 상담 당첨되신 두 분께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12번님께는 햄버거 교환권 그리고 0434번님께 커피 교환권 저희가 한 달 내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을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도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출연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또 내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11시에는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또 많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데일리온 성명석 소장의 스탁 인조이가 방송될 예정인데요. 주식 투자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전 투자 공략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현대 무벡스입니다. 네. 현대 무벡스는 오늘도 좀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까 이제 한미 글로벌에서 잠시 뭐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네. 이 사우디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네이버 사옥에 협력을 해서 네이버 협력해서 세계 최초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하고 부각이 되는 사우디에서 지난번에도 네이버 사옥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사우디 물류장관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하면서 네이버 사옥을 다시 한번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현대무벡스가 상승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무벡스가 이런 솔루션 쪽뿐만이 아니라 로봇 쪽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쪽도 이제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사업으로 확장을 하면서 장비도 공급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무벡스가 뭐 로봇이나 이 자동화 솔루션 이외에도 2차 전지 장비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대무벡스 가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 역량들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지난 3년간 해외 매출이 2.4배, 수출 실적도 5배가 넘는 실적들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 영역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영역을 확장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현대 무벡스가 다음 주에 이제 사우디 장관이 온다고 하면 그 부분 다시 한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무벡스 이제 보시면 네. 매수가 같은 경우 오늘 4,790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내일 시가에 매수가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 1차 목표가 5,200원, 2차 목표가 5,600원, 손절가 4,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요즘 또 흐름이 좋은 종목이죠. 현대무벡스 1차 목표가 5,200원과 2차 목표가 5,600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공략주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는 광 계측기기 그리고 광섬유 관성 센서 그리고 측정 장치 이런 장치들을 장비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이제 섹터에 들어 가냐면 이런 장비나 부품들이 이 방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편광을 제어하는 기술을 핵심 기술로 배우를 하고 있고 한화 방산을 통해 천궁 2 미사일의 관성 측정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성 측정기가 타 기존의 제품들이 있지만 성능은 기능은 유사하지만 가격이 10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량들이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에 이미 70% 이상 비중의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2018년에 소형 위성 1호 그리고 작년에 누리호에도 항법 장치를 공급을 한 만큼 성장성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작년까지는 뭐 흑자였지만 올해부터는 아니 작년 때까지는 적자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할 것도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성장성에 우리가 기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역시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 차트 뭐 무리 없이 양호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시가에 매수가로 말씀 좀 드리고 1차 목표가 4,400원, 2차 목표가 4,750원, 그리고 손절가 3,55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파이브 프로 방산과 우주항공 관련주였습니다. 1차 목표가 4,400원, 2차 목표가는 4,75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오늘 현대무백스와 파이브 프로 두 종목에 대한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자, 내일 시장 전략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 FOMC가 가장 우리가 그렇죠?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면 되는데 새벽에 있을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어떤 방향을 보일지 변동성을 좀 체크하는 이런 하루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가장 중요한 것은 FOMC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여부일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상담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